자, 한번 먹어볼까? 뭔가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 괜히. 먹방할 때는 음식이 잘 나오도록 확대. 요 정도만 하고. 요 정도면 될것 같아. 그리고 모바일 보내고 먹방 시작. 잠깐만, 너네 채팅도 잡아줄게. 아, 쩡이야, 어서 와. 자, 인생 치킨이 왔고요. 28,000원입니다, 총. 23,000원인데 배달비 5,000원. 원래 2,000원이 배달비인데 저희 집이 이 인생 치킨하고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자, 코카콜라. 시킨 거는 제일 많이 나간다는 후라이드. 순환이래. 그 순살 후라이드랑 떡볶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펌프. 굉장히 궁금하네요. 거리가 있어요. 네. 와우. 보시기 편하게. 떡볶이. 순살 치킨. 나이스. 썸니야 또 왔니? 근데 오빠 상 너무 높아서 키탄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 차라리 차라리 굳이 올려놓고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치? 차라리 위에서 좀볼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요거 상을 차라리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먹는 게 차라리 깔끔할 수도 있겠다. 치킨이 크니까. 요렇게. 요렇게. 굿굿. 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 배달비를 빼면 23,000원이고요. 떡볶이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요거. 칼이 왔네요. 깔끔하게 열어볼게요. 딱 봤을 때 양은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와우, 이게 양이 많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가까이서 볼수 있게끔 카메라 하나 더 가져와서. 역시 먹방은 리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바꿀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색감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색감을 제가 실제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캠이 조금 이상해요. 요거는 채도랑 선명도가 좀안 맞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이는 거랑 가장 비슷하게 후광 보정, 화이트 밸런스도 맞춰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거랑 제일 비슷하네요. 자.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23,000원! 야, 이게 순살 후라이드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뭘까, 이거?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죠. 이게 또 치킨 먹을 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 무도 이렇게 왔구나. 무 같은 경우는 좀 물을 뺏어오면 참 좋은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뜯었을 때 물이 탁 튀어버리면 이렇게 치킨 먹기 전에 기분이 확 상해요. 뜯는 곳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물은 넘칠 만큼은 안 해놨네요. 이게 센스가 중요합니다, 이거 사장님들. 이게 치킨 먹기 전에 물 한번 탁 튀어버리면 이거 닦을 때 이미 입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갖고 너무 넘치게 담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넘칠 정도 아니고. 이것도 이거 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물 이거 먹는다고 이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예, 미친놈처럼. 예. 이 정도 하면은 1도 안 흘리죠? 보셨죠? 예, 치킨 좀 먹어본 놈이에요. 1도 안 흘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좋아하는 놈들은 미친놈처럼 맛있다고. 자, 이렇게 됐고, 한번 치킨이랑 쫙 봅시다. 이야, 배달시켰는데. 자, 봅시다. 제 시선이고요. 볼게요. 이게 떡. 떡입니다. 그 다음에 어묵. 이야, 어묵 크네. 어묵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했고, 어묵이랑 다른 내용물들은 볼까요? 요게 이제 뭐죠? 이게 닭이죠? 예, 요게 닭. 23,000원입니다. 닭, 어묵, 떡볶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양배추인가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치킨. 치킨을 뭐 이렇게 떡볶이 찍어 먹어도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치킨 본연의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치킨을 한번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23,000원. 쿤 유튜브 식사계. 오케이.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요거. 있다. 야, 재밌네. 딱 처음 먹었을 때 식감은 식사기 터져야 먹죠. 딱 식감은 딱 노랑통닭 먹어본 사람 있나? 노랑통닭? 노랑통닭. 그 노랑통닭이 제 개인적인 건가 여러분들 뭐 개의치 마세요. 노랑통닭의 그 느낌이 참 나네요, 요거. 전 순살입니다. 자, 그리고 치킨은 이거 바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또 속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 잘라가지고 안에 익음 같은 걸 잘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시면은, 안에 핏기 같은 건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익힘이나 이런 거는 잘 익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씹어 먹으면 순살. 순살 후라이드.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요? 떡볶이? 떡볶이 어묵 먼저 먹어볼게. 떡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어묵 하나 먹어볼게. 어묵.
너무 맛있다. 또한이. 아이고! 오빠 유튜브 친구들 인사해주시고 오늘도 그거 다 드세요. 근데 콜라는 안 드셨... 감사드립니다. 우리 쩡이가 또 유튜브 친구들을 인사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저거 다 드셔주세요. 근데 콜라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니 이거 치킨 먹는데 콜라를 먹지 말라고? 이 인생 치킨이 이 코카콜라가 얼마나 이 땡큐인데. 어우 콜라는 먹어야지. 아 이 야 이 치 이 뭐야 이 코 이 치콜인데 치콜. 응? 어허. 아 노콜라 안 돼. 훈 유튜브 다시 살찌면 이제 답 없다. 뭐 지금 못 먹는 겁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어이구 유튜브님 식사시록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리뷰를 해드릴게요. 뭐 범프리카가 제 친구입니다. 거루 형이 여기 지점장 사장님이에요. 강남점. 근데 뭐 그런 친분 다 빼고 개인적으로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 떡볶이에서는 어묵은 참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굳이 비교하라면 떡은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겠지. 왜냐면 얘가 떡볶이 전문점은 아니잖아. 떡볶이 전문점 아니니까. 근데 어묵은 어묵 자체의 맛하고 여기 뭐 이렇게 후추 같은 게 있는지 몰라도 먹으면서 굉장히 계속 먹게 되는 그런 향이나. 근데 떡은 뭔가 약간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조금 질긴 것 같아요. 떡이 뭔가 저는 이제 씹었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좀 과하게 좀. 근데 이거는 먹는데 자기네 취향 차이일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묵은 진짜 맛있다 얘기해주고 싶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닭 요거가 이제 조금 히트인데. 요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요거 요게 이제 닭 맛있다. 닭 맛있어. 어떤 맛이냐면 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니던 짧은 치마 자주 입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오빠 콜라 드시지 말고 길 떡볶이 국물 드셔주시고 키키 치킨 국물에 찍먹해주세요. 그 어렸을 때 저기 대학 다니던 누나가 있었어. 치마 짧은 치마 많이 있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가끔씩 그 누나 집에 나를 부르면은 해주던 그 약간 닭볶음탕 맛. 그때 당시엔 닭도리탕이라고 하죠. 그 맛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 옆집 누나가 해주던 닭볶음탕 맛. 아, 그 맛은 잊지 못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거 두 개를 딱 먹었는데 손이 이쪽으로 많이 가네요. 요거는 한번 이게 소금에다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확실히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잖아요. 겉바 속촉. 그거는 확실히 잘 살린 것 같아요. 한번 떡볶이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확실히 떡볶이 소스가 독특하긴 하다.
23,000원. 세트로 다 해가지고 23,000원. 샐러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땀이 난다, 땀. 썽이야 또 왔니? 맛있어요, 키키키키키. 맛있다. 양이 23,000원에 제가 느낀 양은 제 강남 기준이잖아요. 양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순살인 거 감안하고 나서도 양이 많고 떡볶이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요건 한 3명? 3명 먹어야 될 양인 것 같은데 23,000원이면 가격은 저는 떡볶이는 매운맛, 순한맛 세 가지 맛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순한맛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땀이 엄청납니다. 매콤하다는 게 느껴지죠. 벗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땀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서 땀이 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썽이야 또 왔니? 오빠 그거 다 드셔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약간 닭강정 먹듯이 그냥 다 맛있어요. 썽이야 또 왔니? 오빠 씹는 척하고 뱉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먹고 있어. 매콤해. 근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채팅창에서 비꼬는 거야? 왜 그래? 내가 하지 않은 말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땀이 이렇게 많이 나네. 왜 혹시 범퍼한테 다들 한 대씩 맞았어? 다들 왜 그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뭐 궁금하면 사 먹으면 되는지 왜 그런 거야? 화가 많이 났어? 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비를 털어? 화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얘기해봐. 잠깐만.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나는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한 맛인데도 땀이 많이 나네. 함사 스파클링.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건눅 소퍼.
니네 이거 먹어본 사람 손. 솔직히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응? 먹어보고 먹을만 했다 손. 그러면 다 괜찮은데 왜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있지 않은 거 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올리면 내가 이거 방송하기가 힘들지. 그냥 최군이 이거를 먹고 어떤 맛이었는지에만 좀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자꾸 채팅창에서 따르게 몰아가면 내가 좀 방송하기가 좀 그렇잖아. 썽이야 또한이 아니 저기요 미션하는데요 채팅 예쁘게 쳐주세요. 아, 후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 나 그냥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막 졸라 막 내내 치킨, 막 교촌 치킨,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뭐지? 국내 치킨보다 더 맛있어, 최고의 치킨이야라고 얘기는 솔직히 못 하겠어. 근데 보통 동네에서 시켜먹는 치킨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 돈 내고 먹으라면 또 먹을 거냐고? 이거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내가 원래 맛있게 뭘 못 먹어. 맛없어 보이는 거는 내 얼굴이 뭘 맛있게 못 먹어서 그래. 협찬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을 욕하지 말고 날 욕해.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 맛있게 좀 먹어라. 그렇게 욕해야지. 맛있습니다. 봐봐, 양 진짜 많지. 채팅창 니네 못됐어. 니네 유튜브에 안 올릴 거야. 물론 일부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도 범프한테 협박받았다면 왼쪽 눈 두 번 깜빡여주세요. 야, 범프가 뭔데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친구야, 걔랑. 치킨의 맛은 개인적인 리뷰. 평균 이상. 약간 노랑통닭
그때 그 바삭한 치킨 먹는 맛이 느껴진다. 떡볶이는 오 생각보다 너무 좋아. 단 떡이 약간 좀 떡의 씹힘이나 이런 면이 아쉬운데 어묵이나 이 안에 있는 닭이나 한 거는 되게 매콤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고 좀 특유의 향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 강남점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먹어주실래요? 어떻게 치킨을 똑같이 내일 먹냐? 어? 집밥이냐? 아, 아무리 치킨이 맛있어도 어떻게 다음날 또 먹냐? 아, 교촌도 내일은 안 돼. 에이, 그건 아니다. 아, 오늘 남기면 에어프라이기에 내일 돌려서 먹을게. 그러면 내일 또 먹는 거잖아. 나 이거 다 못 먹어. 나 양이 적어서 배불러 솔직히 지금. 치킨은 내일 먹어도 돼. 어, 솔직하게 리뷰하고 있어요. 그래, 맛있든 없든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를. 양이 이렇게 많은데. 대단하네. 그래도 전국에 체인점이 몇 개나 있지? 전국에 체인점이 몇 개나 있죠, 여러분들? 아쉬운 점 얘기했잖아. 30개 넘어. 대박 났네. 그래도 한 번씩 시켜먹어서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응. 정이야 또 왔니? 오빠 힘내세요. 콜라 손대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정이야, 그 보통 식사식사게 주면 그런 미션은 없지 않아? 다른 BJ들은? 보통 그냥 식사식사기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나 다 먹었는데요? 어? 정이야 또 왔니? 오빠 다 드세요. 다는 배부른데? 아니 근데 다는 진짜 못... 어휴, 나 이거. 아, 엄청 먹었어. 아, 나 양이 줄어서 그래. 나. 정이야 또 왔니? 마저 드세요. 아하, 이거. 마저 먹으라고? 아니, 내가 진짜 양이 줄어서 그런데. 무슨 세 조각을 먹어? 열 조각 넘게 먹었어! 정이야 또 왔니? 저기 오빠 운동하지 말고 드세요. 아 근데 나 진짜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양이 엄청 많이 먹었다니까. 진짜야. 봐봐. 물타기해서 그래, 여러분들. 애초에 양이 많아. 봐봐. 아, 여기 더 많아 보이네, 이거 씨. 원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입이 진짜 짧어. 아니, 나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어. 형, 상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척 엎어버리자고? 야, 그래도 친구가 하는 치킨인데 엎어버리면 좀 그렇지 않냐? 나마님, 어서오세요. 나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나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쿤풍이 별이 제가 너무 늦은 떤 아니죠 대장. 어, 안 기다렸어. 어, 잘 먹었습니다.